영어로 생각하며 이해하는 Image of Words. 안녕하세요. 제 강의를 여태까지 들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이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ook, cooker, chef, kitchen, cookie, cake. 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영어 사전인데요. 발음 들어보시죠. Cook, cook. 네, 뜻은 요리하다, 밥을 짓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명사로 쓰일 때는 요리하는 사람이 돼요. 요리사.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관련 이미지까지 나와서 훨씬 좋네요. ER이 보통은 사람이나 사물인데, ER이 붙었을 때 쿠커가 그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 도구가 돼요. 그래서 오븐이 딸린 요리용 가스레인지를 쿠커라고 한다고 그러죠. 프레셔 쿠커 하면 압력밥솥이 되고, 가스 쿠커 하면 가스레인지 된다고 하고, 일렉트릭 쿠커 하면 전기레인지 된다고 합니다. 발음 들어보시죠. Cooker, cooker. 슬로우 쿠커 하면 이제 낮은 온도로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제 요리하는 거예요. 전기 찜솥이라고 번역해놨나요? 솔라쿠크 하면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기라고 합니다. 프레셔쿠커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보면 가스쿠커라고 하고 가스레인지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이거보다 스토브를 많이 쓰더라고요. 발음 들어보시죠. Gas cooker, gas cooker. 스토브를 찾아보니까, 발음 들어보시죠. Stove, stove. 난로라는 뜻으로도 쓰였네요. 그리고 가스 스토브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스 레인지인데, 이거를 좀더 많이 쓰더라고요. Gas stove, gas stove. 그리고 요리사가 있죠. Chef, chef. 특히 이제 주방장을 이제 셰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 쿡하고 어원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이건 치프에서 나왔거든요. 치프란 건 중요하다는 뜻인데, 네, 스펠링이 비슷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의미도 뭐 요리와 이제 요리사가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이번에는 요리를 하는 주방입니다. 부엌이라고도 하죠. Kitchen, kitchen. 지금 C가 K로 바뀐 거예요. C하고 K는 발음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키친 가든이 이제 채마밭, 텃밭이네요. Kitchen garden, kitchen garden. 옛날에는 다 시골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 주변에 이렇게 요리를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심었죠. 그래서 이제 키친 가든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itchen paper, kitchen paper. 또 있고, Kitchen sink, kitchen sink. 이거는 그 싱크대가 아니고 연극, 영화, 소설 등이 보통 사람들을 다루는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현대화된 이제 주방이죠. 쿡에서 쿠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쿠키, 쿠키. 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비스켓, 크래커, 뭐 포춘 쿠키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콜릿 칩 쿠키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 과자라고 하는데, 그쪽은 이제 이런 과자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모양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쿠키 사진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케이크. 역시 쿡에서 이제 스펠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초콜릿 케이크도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인 cook, cooker, chef, kitchen, cookie, cake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어 단어는 이런 식으로 스펠링 변화하면서 그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걸 이해하면서 외우면 빠릅니다.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의미가 많이 틀려지죠. 요리하다하고 이제 부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과자하고 케이크하고 완전히 다르죠. 영어에서는 조금씩 변한 거예요. 뭐 이건 C가 K로 바뀐 것 뿐이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단어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